자, 이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 뭐예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자, 만병은 뭐가 꺼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유전자가 문제가, 유전자가 변질이 되고 꺼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게 만병이야. 그러면 유전자를 끄는 건 어떻게 꺼져요? 예? 생기가 막혀서 꺼져요. 그럼 생기는 왜 막혀요? 자, 여러분, 이 우리 건강 문제는 너무너무 쉬워요.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답인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자, 뉴 스타트의 근간. 자, 우리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생체 전자파에 반응한다.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따라서 형성된다? 뇌파에 따라서 형성된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다. 그런데 이 뇌에서 뇌를 흐르고 있는 전자파가 어떤 파냐? 이게 베타파가 될 것이냐? 나쁜 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가 될 것이냐는 뭐가 결정한다? 예, 뜻이 결정한다. 뜻. 그래서 뜻은 뇌로 들어오고, 그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이 되고, 뇌파가 결정이 되면 생체 전자파가 결정이 됩니다.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칠까, 나쁜 영향을 미칠까가 결정이 된다. 그런데 뜻에는 뭐예요? 예? 나쁜 뜻이 있고, 좋은 뜻이 있다. 좋은 뜻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쁜 뜻은 조건적 사랑이다. 왜 조건적 사랑은 나쁜 뜻이에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해? 예, 저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것은 상대방의 나에 대한 욕심이요. 그것은 이기심이다. 아,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나쁜 뜻입니다. 여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진, 선, 미가 있다. 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악한 거다. 그리고 거짓이다. 진실하지 않다. 그래, 아름답지 않는 더러움이다.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생명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쪽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조건적 사랑의 생각 안에서 살면, 결국 우리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유전자는 자꾸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유전자는 꺼지고, 그러면서 늙어가고, 활성산소도 더 많이 생산돼가지고, SOD 유전자도 꺼져버리니까, 활성산소가 자꾸 세포막을 공격해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왜? 자, 우리 인간이 죽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하신다? 생명을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영생이 보장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 이 뜻,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것은 이 뜻에, 뜻의 뇌파, 물리적 에너지인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뜻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그렇죠? 영적 에너지 또는 정신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이란 말이 나왔다. 이 정신은 정신이란 글자를 딱 써놓고 보면 정신이 뭐예요? 신이야, 신. 신이야.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한 신. 저 정자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자가 궁금해요. 그렇죠? 정신이라고 알고 보니까 신은 신인데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이 정한 신, 정할 정자를 이렇게 보면은 이 정자가 아주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 그 신은 신인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신이야. 그 참 좋은 신이죠. 예. 여러분, 신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성스럽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여러분을 어떻게 섬기는 신이죠. 네. 그래서 신은 신인데 인간에게 정성스러운 신이다. 네. 보통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신은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해야 돼? 정성스러워야 돼. 그런 신은 조건적 신이야. 그런데 정신이라는 신은 그 신이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정성스러우신 신이야. 참 좋은 신이야. 그렇죠? 어떤 신 같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신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그런 신이다. 그리고 가장 정결한 깨끗한 신이다.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는 거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신치고는 최고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 후부터는 저는
앞으로 정신이라고 안 그러고 정신님이라고 그러기로 결심했어. 이 정도면 님자 붙여드려야지, 그렇죠? 정신님. 결국 정신님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정신만 차려. 하나님이 이런 신이 너와 함께 하면은 너는 절대로 살아날 수 뭐요? 있다는 얘기야. 어떤 공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정신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말보다 훨씬 좋은 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은 한자로 영이라고. 요 맨 위에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비우자입니다. 이 비우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빛처럼 내린다. 그 다음에 입구가 세례예요. 이건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분의 성령이고, 이거는 세 분의,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글자는 무슨 자요고? 공입니다.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 요 안에 있는 거 요 뭐예요? 사람인 자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을 빛처럼 내리셔서 사람들의 유전자에 일하신다는 뜻이야. 참, 이 한자라는 건요,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나 영이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와 영자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해서, 어떤 때는 두 자를 같이 사용하죠. 신령, 산신령.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신은 결국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라. 그것이 바로 생기라.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 그 정신에 반대되는 그 조건적 신들을 통틀어서 무슨 신? 잡신들이라고 불러. 그러므로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잡신은 뭐예요? 결국은 이런 나쁜 에너지들은 전부 뭐라 그래야 악령. 이 악령들은 바로 뭐다? 잡신들이다. 이 말이야. 아, 잡신들. 그래서 잡신은 악령이고, 그 악령은 결국 이 성령 생기를 막아. 막아. 결국 유전자를 끄고, 그 유전자를 끄면 기가 막혀서, 유전자 끄면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가 막혀. 나 원참 기가 막혀. 죽겠네.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 죽겠네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맛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의 뿌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자,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생명이야. 그래서 본래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만
지금 현재 이 온 우주 속에 있다면 사망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유전자 꺼질 일 없으니까. 참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 생명밖에 없던 이 우주에 조건적 사랑이 나타났다. 그걸 뭐라 그래요? 즉, 생명밖에 없던 이 우주에 사망이 나타났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생명밖에 없던, 이 무조건적 사랑밖에 존재하지 않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조건적 사랑, 이런 악령,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죄라 그래. 그래서 결국 인간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다 조건적인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월호 선장 보고 그런 놈은 뭐예요? 사형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김정은이 같은 놈은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돼. 다 조건적인 말이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조건적 사고방식을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게도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돼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은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조건적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악령의 지배,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 특별한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어요? 잡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무슨 영이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들어와, 즉 정신님이 들어와야 돼. 어느 놈들은 물러가고 잡신 놈들은 물러가고, 정신님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가 된다. 그리고 유전자는 치유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네. 자, 바로 이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죄, 곧 악령, 곧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은 어떻게 이 우주에 들어오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것이 이제 바로 소위 원죄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시작하게 된그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죄는 인간이 맨 처음 지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죄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을 원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절대로 원죄는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따먹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 원죄로부터, 원죄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를 뭐요? 한 거지. 그
하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게 본래 원죄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죄는 결국 원죄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스의 뿌리는 이 말입니다. 사망의 뿌리는 결국 무엇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의 뜻에 반대하는 조건적 사랑은 조건적이라야 한다라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모두가 생각하는 그것이 원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세상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딸을 강간하고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거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원수는 우리가 뭐 해야 돼? 미워해야 돼. 그럼 미워하면 누구 손에게? 내 손이야. 내 유전자 거죠. 그것이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는 내 유전자 차원에서 결정이 돼야 돼. 그것이 내 유전자를 죽이느냐, 뭐예요? 살리느냐. 그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차원에서. 그래서 스트레스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 아무리 우리 생각에 옳은 것 같아도, 김정은이 같은 놈은 뭐예요? 미워하는 게 옳다. 요즘 김정은이를 다들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은 사형이 마땅하다.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그건 정상적이다. 정상적이죠.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은 정상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다. 세월호 선장도 불쌍한 인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미워해도 하나님만은, 정신님만은 세월호 선장을 사랑하시는 그래야 여러분도 마음을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뿌리, 즉,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 사랑이요. 또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부어준대. 네. 그 말 돼요, 안 돼요? 그게 이제 말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가기 시작해야 돼. 네. 제가 딸이 둘이, 둘입니다. 연년생이에요. 첫 딸을 탁 놔놓고 오니까 내 딸 안 같아. 우리 딸 안 같아요. 애가 너무 맨날 징징거리고 생기기도 못생겼고. 어떻게 우리 딸인데 이런 딸이 나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곧또 임신을 해가지고
둘째 딸이었다. 하,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 그래서 첫 딸을 낳았을 때는 별로 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 근데 둘째 딸 낳고는 막 친구들 막 초대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둘째 딸 들여다보고, 어머, 이쁘다. 그 얘는 이뻐가지고, 이쁘고 또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한테 맨날 밀려. 그럼 학교에서도 막, 동생은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막. 그 걔는 결국, 테레비, 큰 그 테레비 방송국에 앵커가 되었습니다. 예. 그만큼 똑똑해서. 저는 곧년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주장을 딱 하고 말로 그냥 아빠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 대단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막 한참 토론을 해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이상해졌어요. 심술서로 졌어. 왜? 사랑을 뭐요? 동생한테 다 뺏겨.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6개 그 이제 둘째가 3개월 뭐 4개월 이렇게 됐을 때 자고 있으면요. 우리 안 볼 때 이 언니가 가서 어떻게? 할게요. 그럼 여기 긁혀가지고 이제 피가 나고, 그러면 저는 뭐요? 잡아가 때려. 왜 언니가 동생을 할퀴냐고. 조건적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조건적으로는 맞아. 벌 받아 싸지. 근데 그게 옳다는 거지, 저는. 그러면 얘는 맞을수록 더 뭐예요? 더 열받아. 더 동생이 미워 안 미워. 예. 그래서 이 언니는 정말 힘들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불행, 정말 불행하게 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이 그걸 내가 일찌감치 알았더라면 우리 큰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큰딸은 맨날 속에서 막 분노가 막 맨날 뭐 뭐든지 막 화가 나고 막 그리고 막 성격도 막 과격해지고 막 맨날 그래가지고, 막, 맨날 자기는 죽는데. 응? 왜? 같은 집에서 동생이 너무 이쁘니까. 쳐다만 봐도 열 받아, 안 받아.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마약에 빠져가지고요. 그 때문에 제가 고생을 얼마나 한지 몰라. 그러면 또 이제 나쁜 짓 하면 또 때리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못할 짓이 없는 거야. 막 악에 받쳐가지고, 얘가. 그러면 최고로 악에 받친 뭐예요? 죽는데? 그래가지고, 바닷가 절벽에 가서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면 또 이제 달래고. 정말 힘들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왜? 둘째 딸은 이쁘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이 아빠만이라도 뭐예요? 첫째 딸을 더 사랑해주고. 그러면 얘가 뭐예요? 부드러워졌을 텐데.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는, 걔 때문에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 받았어요. 걔가 결국은, 여러분, 마약을 해가지고,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다고. 맞아. 참,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막 벌 주고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마약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 일체 중단했어요. 아,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었구나. 그래서 얘가 그러면서 얘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드디어 뭐가 드는 거요? 정신이, 정신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님이 들어서 성령이 들어와서 상구야, 다 이렇게 돼서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딸이 이렇게 된 거라고. 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해야 돼. 아, 이제 그게 이제 설득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깨닫고부터는, 깨닫고부터는 제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 왜? 이제야말로 뭐예요? 내가 거듭 해오던 실책을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가서 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서 얘를 어떻게 바꾸어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 응. 그 전까지는 절망이야. 이거 가문의 뭐요? 가문의 수치요. 이거 뭐, 통제불능이야.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제가 훈련이 많이 됐어. 웬만한 스트레스쯤은 충분히 이기고 갈 수 있을 만큼.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마약범에 걸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초범이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서도 초범은 아주 그 감옥에 집어넣지를 뭐예요? 않아요, 사실은. 뭐, 집행유예, 이래가지고, 적당히 혼내고 마는데, 얘는 죄의 질이 너무 악해가지고,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감옥에 가야 되네. 이건 도대체, 집행유예 이걸로 끝날 성질이 아니라고. 뭐, 어떡해.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제가, 제가 위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용한 기회가 있으면 앉아가지고, 아빠가 나를 옛날부터 너무 벌주고, 어떤 때는 때리고,
그런 게 다 아빠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울고 뭐 그래도 이미 뭐예요? 그 나쁜 성격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벌을 안 주고 자꾸 힘들게 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은 다 이쁘다고 주위에서 막 사랑을 해주니까 자신만만해 얘는. 예, 이거는 뭐 누구도 자기가 만나는 누구도 자기를 뭐요 사랑한다. 이거 막 자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큰딸은 뭐 아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걔가 그 이제 열 살이 됐나? 그럴 때, 아빠, 자기가 귀를 뚫어야 되겠대. 여러분, 안식교에서 귀 뚫는다는 건 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야. 안식교인들은 결혼 반지도 안 낍니다. 아시겠죠? 예. 목걸이, 하고, 교회 그렇게 오면 안 돼. 예. 그래서, 몸치장,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교회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런 교회야말로 뭐요 진짜다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했죠. 근데 얘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상구 박사는 온 교단에서 뭐 미국이고 온 세계적으로 안식교단은 전 세계 퍼져 있으니까 안식교단이 세계 제일 많이 퍼져 있어요. 교인 수는 많지 않을지도 퍼져 있는 국가 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200개국이 넘으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그래서 뭐 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의사 닥터 리 그러면 다 이제 존경하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닥터 리의 딸이 귀를 뚫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쪽팔리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얘가 아빠 잘 귀를 뚫어야 되겠대. 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네. 그래, 이제, 좋다. 이제,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무엇을 허락하는 거예요? 예, 네, 상대방의 선택을 허락하는 게 무조건적. 그걸 안 돼! 그러면 그건 조건적이 돼버려. 그렇죠? 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 그 얼마나 힘든 거요. 그러니 우리가 온갖 못된 선택을 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나쁜 선택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더 사랑해서 우리를 돌려놓아야 되니까. 네.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하기 어려운 사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그제서야 이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부터 그 우리 딸 아들을 이렇게 시켜서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하여튼 혹독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그 이제 우리 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선택을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그랬잖아.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좋다. 가자. 그래서 그 백화점 큰 백화점 그 보석 그렇죠. 거기 가면 이제 여자들이 뚫어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을 이제 의자에 앉히고 여자들 둘이가 이제 양쪽에 붙어가지고 이 귀 뚫는 그 총이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툭 하면 빡 뚫려. 그런데 이제 뚫기 전에 미성년자니까 아빠가 허락한다고 사인을 하라는 거야. 야, 그 사인하는 기분이 무슨 기분이었냐면은 나는 마귀에게 내 딸을 넘겨준다.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사인했어. 그러니까 정말 그 이브가 에덴의 동산에서 따먹지 말란 걸 뭐예요? 다 따먹는 거를 보는 그 하나님의 아픔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사단에게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거를 제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했어. 그 하면서. 내가 어쨌든 뭐예요? 되찾아올 것이다. 라는 결심을 이제 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탁 하고, 이제 탁 해서 팍 뚫고, 여기 이제 반짝반짝한 거 여기 딱 이제 꽂아가지고 나타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그 귀에 반짝반짝하고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요게 짐승의 표를 받고 나오는 그 나는 마귀의 것이다라는 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꼬라지를 볼 수가 그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 죽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막 밉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이게 여러분, 응? 예.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이제 차 있는 데까지로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내 얼굴이 막 이제 화나는 얼굴이지, 막 미워하는 얼굴이고, 그 이제 다 이제 나타나니까, 그래서 차도 운전대를 잡고 이제 탁. 그런데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 손 좀 잡아봐. 손을 잡더니 그래도 냉랭하게 이제 탁 하니까 아빠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이야.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를 극복하고 이 증오와 분노를 극복하고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하고 먼저 그래서 손 탁 잡아주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미안해. 근데 나 너무너무 이거 하고 싶어. 그 순간에 제가 울컥해지더라고. 그래. 그러면 해라. 얼마나 너 힘들었냐.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이쁘지도 않고 하니까 쳐다봐 주지도 않고 이쁘다는 칭찬도 못 받고. 그랬으니, 예. 그런 마음이, 기도하고 나니까 결국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게 이제 여름 막 시작할 때야. 근데 지금 학교로 가면 큰 문제야, 이제 나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각오를 했어요. 내 쪽팔리는 거 가지고 화내지 말자. 내 딸이 더 중요하다. 내 딸에게 계속 이 무조건적 사랑을 줘가지고, 회복하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결국 누구 중심적이 돼요? 자기 중요해요. 나 중심적으로 화를 낸다고. 이 아빠가 쪽팔리잖아. 응? 근데 딸은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게 배가 고픈데 밥을 먹고 싶은 것과 똑같은 거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해 주기 시작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했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조금 염증이 좀 생겨. 그 발갛게 붓고 아프대. 그때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 봐! 빼버려, 뭐. 빼! 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빠가 치료해 줄게. 그래서 다 이제 소독하고. 그러니까 소독해 주고 치료를 해 주니까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빠가 왜 빼라고 안 그래? 그래서 사실은 빼라고 하고 싶지. 그러나 아빠는 무조건적 사랑을 연습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고마워. 계속 연습 잘해.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여기 아파서 잠을 잠 못 잤대.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여름 방학이라 가지고 이제 그때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주위 동네 애들이 이제 와서 수영하고 노는데 얘는 이제 이것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수영을.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또 아파서 잠도 못 잤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렇대. 그래서 제가 이제 베토벤의 음악 중에,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이중주, 스프링 소나타라는 게 있습니다. 봄을 베토벤이 묘사한 바이올린 소나타가 있어요. 참 아름다워요. 어떤 면에서 월광곡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를 다 틀면 정말 그 봄 기운이 나.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제가 아빠가 주물러 줄게. 그럼 내가 이제 그 잠 못 잤던 것 주물러 좀 푹 잠들어요. 그래서
얘가 그 곡을 요즘도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곡만 들으면 아빠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화장실에 똥 누러 갈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야. 어떤 분은 화장실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화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에서 기도 자주 하거든요. 뭐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항상인데 화장실 있을 때는 함께 안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그래서 뭐라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빼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나고 그런데 한 2, 3일 또 염증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또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한 3, 4일 후에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거 하니까 수영도 못하고 그냥 잠자는데도 긁어치고 그래서 뺄까 보다 그래요. 아 그래서 네가 힘들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데 조금만 더 참아봐 아마 적응이 될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될까? 그러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빼버렸어 지가. 그 후로부터는 귀뚫는다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역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만 해주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빼고 싶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원리가 여러분의 치유 원리가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만 다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놈의 암세포 다 없애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큰 딸은 결국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 걸 제가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얘가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가서 감방에 첫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하 내가 이 감방에 오늘 들어오게 된 것은 결국 나의 선택대로 된 것이구나. 네. 결국 자기의 선택의 뭐예요? 결과로 자기가 내가 내 발로 감방에 들어오게 했구나. 아가 딱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에 무조건적 사랑으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왔으니까 아 이거는 아빠가 막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밀어넣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 준다고 밀어넣은 것도 뭐요? 아니란 생각 얘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구나. 그때 탁 이제 내가 감방에서 꿇어 앉았대.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선택으로 여기 들어온 것이란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이 선택을 절대로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감방에 창문이 있는데, 응? 거기서 환한 빛이 쫙 들어오더니 자기 몸을 쫙 비추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몸이 따뜻해지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뭐예요?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기는 지금 이 감방까지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막 발악을 하고 난리를 쳤대. 그런데 탁 그 기도를 하고 이제는 이런 선택을 다시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했더니 빛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안. 막 그 순간에 얘가 싹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영이 바뀐 거야. 탁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정신이 뭐예요? 든 거야.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이 딸을 지배하던 악령들. 으아! 막 화내고 욕지거리 들이다 하고 이걸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이런 애가 어떻게 감옥에 들어왔냐.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상부에 보고를 했어. 완전히 지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그러면 면접을 해보자. 그래서 다 와서 만나서 이제 이 경험을 얘기를 쫙 해주신 거예요. 그 저도 이제 걔가 감옥에 들어갈 때, 야 이게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게 평생 뭐요? 이제 그게 응? 전과자로 기록이 남아서 미국 사회에서 전과자 되면 뭐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 뭐 이제 뭐 끝난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막 어떻게든 좀 돌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법원 그에서 얘는 더 이상 감옥에 있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다. 라는 이제 판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택연금, 그래서 발찌 차고, 그래서 가택연금을 시켜놓고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택연금 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이 지나서 법원에서 다시 2년 동안 사고 한 번도 안 친 거야.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한 성적 이런 거 이제 다. 그래서 무슨 공부? 그래서 이제 네가 무슨 공부를 했냐? 나는 심리 상담사 공부를 했다. 그 심리 상담사에서 뭐 할래? 그랬더니 얘가 나는 앞으로 나가서 심리 상담사가 돼서 나처럼 마약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마약 환자들을 상담해서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전과 기록이 있으면 안 좋잖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초범이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경범죄로 범죄 그걸 제목을 뭐요? 낮춰가지고 전과 기록 없어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결국은 심리 상담사가 됐어요. 돼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마약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상담을 받은 마약 상담소의 상담원으로 들어갔어.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상담사로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있고, 아빠하고 제일 친한 딸이 됐어. 그래서 참, 그래서 제가 볼때그 딸이 영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변했어요.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힘이 되는 한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이 아빠가 그 딸에 대하여 가졌던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했어? 쫙다 풀리는 거예요. 결국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는 조건적 사랑. 그리고 그것은 악령이다. 잡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 속에 참이 정신이란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정신, 그러면, 그걸 그냥 의식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정신 없다는 말은 의식이 없다는 말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의식이 아니야. 의식이 있는 멀쩡한 사람도 의식 있는 놈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자식 요즘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요. 의식 없다는 말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결국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결국 영적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악령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로부터 우리 자신이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쫙 받아들이면 그제서야 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은 누가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이렇게 막 미워서,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유전자 다 꺼져서, 내 면역력이 다 떨어지고, 그래야 될 그러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인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생명의 말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정신 의식 없이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잡신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 것을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참 구체적입니다.
정신님이 들어왔다가, 내가 원하면 정신님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뭐요? 원하지 않으면 정신님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선택.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가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뺏어간다. 정신 못 차리겠다. 여러분, 이제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좀 받으니까 꽃뱀들이 막 붙어. 그래서 남편을 막 꼬셔대. 선생님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진하던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결국은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그는 뭐 월급 타가지고 꽃뱀한테 다 갖다 바쳐. 그러다가 정신이 뭐요? 돌아왔어.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거든. 참, 굉장한 단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이 없는 식생활 습관. 그래서 정신없이 먹어댄다. 그 뭐 정신없이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뭐요?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 절제해.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결국 뉴 스타트는 뭐 하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야. 정신만 차리고 여러분의 그 정신, 그 생명에 필요한 기본 여건만 갖춰주면 여러분이 비싼 거, 좋은 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유전자를 다 회복시켜서 유전자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은 이미 세포에 다 입력되어 있잖아요. DNA 회복. 그렇죠? 그래서 활성산소에 의하여 상처받은 유전자들. 정말 억장이 무너져서 배신을 당하고 억장이 무너져서 상처받은 유전자들. 여러분 배신당하면 SOD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져버리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활성산소는 그냥 세포막을 파괴하고 노화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팍 늙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팍 늙었다가도 정말 정신을 차려서 뉴스타트를 하면 그 팍 늙은 게 다시 도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상환이 보세요, 상환이. 얘가 크질 못했다고. 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자꾸 주니까. 그러면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성장이 멈춰졌어. 근데 뉴 스타트를 하니까 다른 애보다 키 더 크잖아. 그러니까 성장이 멈췄던 그 손해보았던 성장을 하나님이 다 뭐예요? 다 채워주셔서 정상 성장을 한 것처럼 키가 지금 이래요. 2m 뭐 2m 뭐 10이라든가 그래. 뭐 헌칠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 저 음성군청에서 일하고 있어. 복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뉴스타트는 결국 현대 그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는 현대 의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보다 훨씬 더 뭐예요? 높으신 전지전능의 초자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병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걱정하고 고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있는 한, 인간의 의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초인간적, 초자연적 어떤 그 영적 에너지로 유전자는 놀랍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절대적으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소리가 좀 작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뉴 스타트는 인간적 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이 초자연적 정말 하나님의 차원, 전지전능의 차원의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현대의학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